김건영 시무이보 단일화 결과 윤건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진균 후보도 등록을 마치면서 충북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진천군수 선거도 후보 등록이 마감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두 후보 모두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현 주소를 만날 수 있는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농업을 통한 치유를 핵심으로 개인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식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예를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내외 공예 작가 20명이 참여해 일상 속 평범한 소재들로 공예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교육감 보수 성향 후보 두 명이 벌인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윤건영 후보가 심의보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진균 후보도 등록을 마쳐 일단 3파전이 됐는데 윤건영, 김진균 후보 간 단일화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윤건영 심의보 두 예비 후보의 2자 단일화 결과 윤건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두 곳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곳 모두 윤건영 후보가 심의보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심의보 후보에 대한 감사 인사로 소감 발표를 시작한 윤건영 후보는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 교육에 대한 도민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바람이나 기대에 충족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심 예비 후보도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화답했습니다. 윤건영 후보님께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기필코 당선시키셔서 지속가능한 충북 교육의 발전을 이루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후보 간 합의에 따라 심의보 후보는 윤건영 후보 캠프에 합류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김진균 후보도 오늘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후보도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3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후보 등록이 촉박한 만큼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저와 또 윤 후보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민들, 교육가족이 원하는 단일화 꼭 이뤄내겠습니다. 결국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 김병우 후보와 보수 성향 윤건영, 김진균 두 명의 후보가 맞붙는 3파전으로 일단 압축된 충북 교육감 선거. 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패의 큰 변수인 건 분명하지만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단일화 협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진천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송기서 후보에게 민선 2, 3기 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두 후보 모두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민주당 송기서 후보의 재임 중 성과로는 단연 인구 증가를 꼽습니다. 혁신도시 입주와 CJ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93개월 연속 인구가 늘면서 상주 인구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선과 민선 7기 두 번 당선된 송 후보는 3선 임기 내 진천을 시로 승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국가계획 반영을 주도한 수도권 내륙선 조기 개통과 지속적인 기업 유치, AI 영재고 유치 등을 통해 인구의 상향 곡선이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철도, 인구, 경제, 기적을 바탕으로 위대한 도전, 진천시 건설이라는 더 큰 성공 신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민선 2기와 3기 진천 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김경애 후보는 힘 있는 여당 군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이 진천군의 현안을 해결할 적기라며 정부와 여당의 확실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직인 송 후보의 군정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보여주기식 실적주의에 그쳤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은 산단 추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해 우량 농지를 보존하고
대규모 수목원과 레저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역의 수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경험이 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마 요원할 것으로. 신천구는 3월 대선에서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중앙 정치 바람보다는 후보의 경쟁력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이번 충주시장 선거는 현직인 조기룡 후보와 전직 시장인 우건도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들의 첫 토론회가 CJB를 통해 조금 전 끝이 났는데요. 날선 공방과 함께 4년 전 두 후보 간 비방도 여전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두 후보 간 지난 8년 충주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충주시의 지난 8년은 불통과 독선이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조기룡 후보는 370개의 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 때문에 더욱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 장장 8년이 불통과 독선을 끊어야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등 370개의 우량 기업과 좋은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에 부족했던 어린이 어르신 시설 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우 후보는 스포츠단지 육성을 통한 충주의 관광 활성화를 약속한 반면 조 후보는 탄금 후 국가정원 조성을 내세우는 등 서로의 공약의 차별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 토론의 방향은 4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는 4년 전 우 후보의 미투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격했고 우 후보는 혹독한 검증을 통해 다시 공천을 받았다고 받아쳤습니다. 피해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우건도 후보를 음해한 겁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오해수로만 말씀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검증을 톡히 받아서 공천을 받았고 충주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음해를 한 거냐 아니면 봐요. 피해자냐? 라이트월드 책임론에 대한 공격도 4년 전과 같았습니다. 우 후보는 라이트월드 실패에 대해 조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 후보는 철거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도 시장 조 후보님이 망쳐놓은 세계무술공원의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뭘 망쳐놨어요? 다 원상복구했는데 우건도 후보께서 철거라고 해서 아니 그 사람들 우건도 후보 뜻대로 철거가 됐잖아요. 전 현직 간 4년 전과 같은 대결 구도가 짜여진 충주시장 선거. 지난 2018년에는 조기룡 후보가 51.28%를 득표하며 우건도 후보를 1.33%포인트 차로 앞서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개막 이틀째를 맞은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우리의 일상 회복을 돕는 치유농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안정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 유기농업을 만나다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농업을 통한 치유입니다. 도시농업 주재관에 자리한 치유농업관에서는 개인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식물을 알 수 있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랬었는데 요 향기를 맡음으로써 뭐 잠도 잘 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서는 라벤더 요 향기를 맡으면 잘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원예 체험을 통해 신체 감각 발달과 사회적 교감을 경험합니다. 자연스러운 오감 자극 이를 통한 정서 순화가 가능하고요. 또 식물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 허브가 가득한 치유 정원에서는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브 정원이라고 해서 허브는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걸 가져가시라고 유일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지, 고추, 화분 등은 식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관상용 반려식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르신다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제 식물과 교감하면서 더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능성 텃밭과 아이디어 정원 등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있는 요즘 공예 작품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일상 속 평범한 소재들이 선사하는 공예의 아름다움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명 아래 은은하게 반짝이는 이 작품의 소재는 유리입니다. 기억을 기록하는 소재인 잉크가 물에 떨어져 흐려지는 모습을 형성화했습니다. 작가는 흐릿하지만 물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잉크처럼 우리 기억도 희미해지지만 영원히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억들이 점점 진해지다가 흐려지는 과정을 저는 유리라는 재료를 통해서 오브제를 만들어 사라지지 않는 작업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반짝이는 소재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제주 성산일출봉을 본뜬 이 작품은 자동차나 요트 등을 만드는 FRP 소재로 틀을 짜고 자개로 색을 입혔습니다. 현대적인 소재와 우리 전통 기법의 절묘한 조화로 탄생한 작품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의자로, 책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정말 재료로서 우리가 물감을 쓰듯이 저는 자개란 재료의 색과 빛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친숙하지만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소주병 윗부분들이 모여 작품을 이루고 양주병은 꽃병으로 재탄생해 봄을 날립니다. 밥상을 덮어주는 조각보도 형형색색 아름답게 변신하고 당나무의 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지 조각을 커피로 물들이자 달빛을 가득 품은 거리가 나타납니다. 일상 속 친숙한 소재들이 공예의 세계에선 작품이 됩니다. 와서 이렇게 직접 또 보고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저희 일상 속에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죠. 공예를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돌아보는 기획전 평범의 세계 이로운 공예가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국내외 공예 작가 20명이 참여해 137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품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우리 공간에 이 작품이 왔으면 어떤 느낌 이렇게 시너지가 날까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7일까지 청주시 내덕동 한국공예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도지사 후보 2명과 교육감 후보 3명 등 모두 346명이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단체장 12명과 도의원 35명, 기초의원 136명, 교육감 1명 등 모두 184명을 선출해 평균 경쟁률은 1.8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쟁률은 4년 전 7대 지방선거 2.3대 1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가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6.1 지방선거 충북도당 선대위 청년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정호택 도당위원장과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본부 발대식에서 청년 당원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며 두 번째 해제 요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청주 동지역과 오창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제3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3기 협의회는 노사 상생과 산업 안전, 일자리 인력 양성 실무 협의회 등 4개 분과 위원회에 각계를 대표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과 특수 형태 노동자 권리 보호, 지역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제71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한 지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교육공로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교총회장단, 시도교총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우수교원과 교육가족, 명가 등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습니다. 지역의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2022 청주 채용 박람회가 오는 19일 국민생활관에서 열립니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대1 현장 면접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 등이 진행되며 반도체, 바이오 등 110개 기업이 1,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취재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